안녕하세요. 숭실대에서 교양영어를 가르치는 최미연 교수입니다. 방금 군대 간 정재민 학생에게 메일을 받았어요. 주민이가 군대 생활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늘 활기차게 생활했던 제가 생각난다고 하네요. 근데 저도 사실 항상 활기차게 강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강의하는 것이 체력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좋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학기 안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월요일은 교수님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수요일은 학생들과 에어로빅을 배우고요. 금요일에는 탁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체육관에서 조깅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학교 안에서 가능하니까 편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들어갈 시간이네요. 저는 학생들이 삶에 대한 에너지도 저에게서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숭실다움, 그것은 하나의 실천이 이루는 수많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어요? 최고예요!